네, 굴가의 한의사 김경호 원장의 건강 거시기. 거시기. 오늘의 거시기는 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감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뭔가 좀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못하고 지나간 게 있어서 그거 조금 건드리고 고혈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것 중에는 그 양방에서는 감기를 제거하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항생제, 걔를 이제 타겟을 죽이잖아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하죠. 한방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거하고. 한방에서 비유를 하면 이런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 생각하게 되면, 빨리 이제 닦고, 곰팡이 닦고, 곰팡이 곰팡이 제거제 제거제를 뿌리게 뿌리고 막 되는, 네, 그런 이렇게. 환경적이고, 그런 걸 보게 되겠죠. 그래야죠. 직접적으로 균을 지어, 즉,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 그 또한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공간에 바이러스가 아니면 곰팡이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습기가 많아서 그럴 거야. 건조한 곳에서 곰팡이는 거의 잘 피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습도가 하나는 높아지지. 대부분 추운 공간이거나 좀 그런 곳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다 겨울에 생기죠. 결로가 생겨. 결로가 생기면 거기 곰팡이가 피더라고. 겨울에 피대, 습기가 희한하게. 가장 많이 중요한 거고요. 열이 있어도 그 열이 아주 고열이어서 그 습기를 없앨 정도의 고열이 아닌 이상은 그 열조차도 곰팡이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우리 한의학에서 치료한다 이런 것이죠. 곰팡이가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즉,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방을 제일 먼저 문을 열겠죠. 그렇죠. 환기를 환기를 시켜줘서 시켜야지. 습기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환경, 그 바이러스가 뭐 곰팡이가 생겼던 공간에다가 열을 쬐주겠죠. 그 습기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면, 여기가 곰팡이가 살수 없는 환경만 된다면 곰팡이는 피지 않겠죠. 그래서 한방에서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때 당시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지, 아니면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줌으로써 감기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게 잘 드셔야 된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면역력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네, 좀 면역력 갖고 나눠보도록 이야기하면 할게요. 좋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고혈압과 당뇨. 네네. 성인병이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고혈압, 당뇨잖아요. 네네. 고혈압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혈관이 노후되고 찌꺼기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거기 탄력이 떨어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네네. 그래서 저혈압, 그러니까 낮은 거, 높은 거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혈압제잖아요. 그게 막 네네. 200, 뭐220 되면, 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죠. 네네. 근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서요?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뭐 네네네. 고혈압으로 기준을 내리는 게, 어떤 사람은 뭐 180대도 뭐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그 수치가 그런다고 꼭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네네. 되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럴 수. 혈압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남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뭐 산약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 염분이 좀더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고열류를 많이 이렇게 하는 뭐 이제 어촌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0이나 125, 70, 75 정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건강한 남자들의 평균 혈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반 산업화되었을 때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40대 정도 중반 정도 된다면 125에서 135 정도의 혈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한 135에서 145 정도까지 혈압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평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세라면 거기서 10을 빼고, 즉 35를 남겨두고 100을 더하면 대략적으로 평균 혈압보다 약간 높거나 그 전후에 속하는 나이가 되죠. 55세라면 145 정도까지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60대라면 155 정도 바로 미치나 그 정도로 평균 혈압이 유리해지게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당연히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돼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몸에서 심장에서부터 보내야 될 거는 똑같은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은 압력을 더낼 수밖에 없고, 혈관에 떼꿍 아까 말했듯이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 노폐물하고 상관없이 또 압력이 또 높아지게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혈압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125나 125, 120, 125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통 여성들은 105. 혈압이 낮더라고? 저희 아내도 보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약 10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여성의 평균 혈압은 한 105, 110, 1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은 전부 다 저혈압이냐? 저혈압에 대한 기준도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아무튼 고혈압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도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우리가 고혈압을 요즘에 이제 뭐 일본이나 몇몇 나라들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을 원래는 초기에는 170, 그다음 160에 WHO에서 160 고혈압이 진단 내릴 때 경계 고혈압이 145였는데 그걸 15 낮춰서 145도 고혈압이라 하자. 그걸 더 낮춰서 135부터 예방하고 주의를 줘야 된다고 해서 점점 그 기준치가 낮아지고 있죠. 카르스 봐.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몸에 대한 걱정, 미리 예방한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자꾸 낮아진다는 과하게, 얘기는? 과하게 먹이는 게 있고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무슨 내용 내가 얘기할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좋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관리도 받고. 그런 부분도 좀 냄새가 좀 나긴 나네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을 거야. 아,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배제할 수 없다 그러잖아. 어떤 이런 걸 뉴스에서는. 예. 그런 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시적으로 혈압을 드실 때 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역도 선수들이 극단적인 힘을 썼을 때 200에서 300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혈관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혈관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고요. 우리가 고혈압이 이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지만 그 점 하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의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압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수치가 일단 병원에 진단받죠. 바로 약을 드시기보다는 이게 한 10년, 20년 정도 전에는 이런 치료들을 했었지요. 혈압이 높아오면 일주일 동안 좀 쉬어주시고요.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시고 오세요. 또 쟀어요? 또 높죠? 그럼 다시 일주일에 시간을 주세요. 약 3번의 시간을 줘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냥 수치가 이분이 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남편이랑 싸우고 왔는지 그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바로 혈압을 재고 높으면 바로 약을 드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네. 이분 뛰어왔거나 화가 났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혈압은 올라가기도 혈압이 때문에. 그때 한 30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나거든요. 즉흥적으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평균 혈압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때 판단으로 하지 말고 약 일주일, 약 3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치료하는 게 좋고요. 너무 뒷머리가 아프거나 아무래도 그로 인한 2차 답변변이 의심스러울 때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잠깐 드시는 건 좋고 그 사이에 한 번의 기간을 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평소에 혈압이 없었던 분이라면 그 관점 또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무조건 의사가 먹으라 그래서 먹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고 뭐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터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3~4번 좋아하거든요. 최소한 3주 정도에 내 몸에게도 다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네네. 그럼 한방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어떤 걸 쓰고 있나요? 혈압이 낮춰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적인 방법에서 마음을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신 분이라면 그 마음만 안정을 하고 마음만 잘 치료해도 혈압의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혈관의 탄력성을 만들어주게 되고 혈관 내에 끼어있는 노폐물을 많이 제거만 해준다고 한다면 운동을 통해서도요. 심장의 호흡을 통해서나 폐의 호흡량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밀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주게 되고요.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내가 고량진미, 굉장히 고혈압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약의 단계까지 가지 일단 담배. 담배는 백해 무익이라고 하시죠. 혈압에 무작위 안 좋다면서 담배. 그럼요. 그다음에 담배, 술도 니코틴. 이제 술은 적당량 드시는 이유가 많습니다. 적당량 드셨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술은 오히려 생명 유지에 오히려 좋다고들 하죠.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와인 한두 잔은 오히려 2~3년에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한두 잔 먹는 경우는 없죠. 우리나라 한 병 두 병이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고혈압의 관리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안 됩니다. 한두 잔은 없으십니다. 없어. 우린 먹으면 계속 가야 돼. 네. 그럼 평균으로 한두 잔은 나누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술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아, 당연하죠. 끊는 게 좋고. 네. 술은 거.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뭐, 술은 기화열이죠. 알코올. 예. 그래서 혈관을 오히려 차게 하여. 예. 처음에는 뜨거워서 열이 나서 혈관이 확장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내장이 차지죠. 내장에 있는 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팁으로 예. 따뜻한 걸 먹어서 속이 따뜻해지고 좋아졌다라고 그러죠. 아, 꿀, 네. 꿀 먹고 꿀물 먹고 우리가 뭐 따뜻한 뭐 해장국 먹고 예, 뭐 그래야지 이렇게. 속이 따뜻해. 아. 왜 그러냐면 내장이 차지거든요. 아. 혈관도 차지고. 그게 영양학적인 접근도 분명 중요하지만 아,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몸이 오히려 차지고 그 차진다는 것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열이 문제입니다. 이게 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늘 네, 우리가 방송 중에 얘기 나는 게 열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열 받지 마시고 열 내지 마시고 열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당뇨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뭐 혈압만 갖고도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었네요. 네네. 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는 고혈압과도 연관이 있고요. 혈관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이야기 우리 김경호 환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